오가 두 개가 나왔네. 주장 5. 아니 이거 계속 소통하더니 계속 소통 방송하네요. 어 오랜만에 야츠. 형우 씨 야츠 개못하셨네요. 정수 씨 오늘 저 터질 수도 있어요. 오늘 야츠에서 엉덩이 막히 한번 해요. 어. 시원하게 빵 그냥 피멍 한번 들어. 정수 씨 주워 담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하 또 오늘 또 지금 돌이키질 못할 실수를 하네 병건 씨.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자존심 세울 때 아닌데. 저 빨간색이 접니다. 네 제가 파란색인 거. 저 패드릴게요. 하하 어딘 없지. 뭐 할 건데? 있어요? 엉덩이 한 대 맞기? 아 밥 싸요. 밥 싸기? 저녁밥. 오케이. 3판 2선 승이야. 또 지고 나서 또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시고. 3판 2선 하죠. 3판 2선? 오케이. 저는 한 판으로도 다 그냥 좁힐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오랜만에 진심 모드 가요. 롤 다이스 되겠냐? 시간만 드럽게 끌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 하나하나 일희일비 할 거면 때려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아닌데. 4,5,6 갖고 하는 거 맞아요? 이게 맞는 거 같아 아무래도. 어? 6만 갖고 하는 거 맞아요? 5도 안 갖고요? 스스는 하다가 걸리는 거야. 이걸 노리려고 하면 미친 짓이야. 그건 맞지만 5는 괜찮지 않을까? 전 분명 말씀드렸어요. 꺼지라고! 어? 운바 진짜 개운바. 쿨하게 가는 거지. 어떤데 어떤데 3 트리플로 시작하는 거지. 야츄 널 보면 근데 정수씨 이것만 알아두세요. 뭐 이게 뭐 아니 이것만 알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두 번 던져가지고 3 세 개 고정이잖아. 응?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 아 괜찮아. 처음에 내 알아두. 내 알아두. 처음으로 3으로 간다. 자 보세요. 어? 풀하우스 완성됐네요. 도전하는 시계에서 몇 풀하우스를 하겠을까? 좀 애매하죠. 근데 이게 판단이야. 이게 판단이야. 저는 여기서 안 먹어요. 와. 왜냐면 3이 하나만 더 나와줄 거. 안 나와도 최소 손해는 아니다. 아쉽죠? 이게 내가 말했죠. 3개 나올 때가 될까? 괜찮은데 3개면 괜찮습니다. 여기도 도전을 해볼 만했어요. 예예. 예. 예. 압류 압류. 해보세요. 왜 이지랄이야? 어! 스몰 스트레이트 움버. 6 빼고 바꿔서 빅스트레이트 노려야겠다 이건. 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와 운바 이렇게 와. 진짜. 아 이거 전략적으로? 하지도 않을 거. 또. 빵빵빵빵. 나 기분 좋아져. 여기서 6 세 개로 말라버리죠. 여기서 1, 3 나오죠. 딱 보입니다. 발로 차도 돼요? 하하 개짓거리 어림덥지. 와!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호흡 가인드다 이건. 호흡 가인드. 와 너무 잘 나왔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아 잘못 눌렀다. 아 호흡 가인드다. 아! 아 자 갑니다. 저는 뭐 여유 있게. 오 축하드립니다. 아 별말씀을요. 근데 이번 기회 그냥 라지 스트레이트 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스몰 스트레이트가 확정된 상태에서 두 번 얘기해서 5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떴을 때는 하는 게 맞아요. 그쵸. 아 저런 운이 없지만 실력으로 극복해 보겠다. 죽탱이를 그냥 저런 표정 그따구로 하기 있어요? 아니 표정까지 단속할 거면 온라인으로 하죠. 아 남의 표정까지 뭐 단속할 거면 오늘 거면. 이거 밥 싸기에 플러스 엉덩이 한 대 맞게 하죠. 아 좋죠. 네. 저는 좋죠. 아 좋아요. 어! 와우 와 진짜 운으로 게임하네. 원트에 예? 아 근데 나는 5가 하나 나왔을 때 한 대 낫지 않나? 그럼 하세요. 잠깐만 하라고. 자 지금 어 축하드립니다. 3이 두 개나 나오셨네요. 3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아 이미 나왔구나. 어? 다 그냥 섞어? 아 뱀 이게 판단. 어, 3 왜 이렇게 나와? 풀하우스? 차라리? 나 아까 말했죠. 풀하우스 4 두 개만 들고 치우는 것도 답이라고. 약간 여기서 조금 방어적으로. 근데 저건 나쁘지 않아요. 4도 높은 수... 뺨! 그럼 2 먹어야죠. 뺨! 신났네? 신났다? 도박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야. 아 눈깔 왜 이렇게 많아. 와 1, 2, 3, 4 또 나온 거 봐. 눈깔... 와 진짜 운으로 한다. 운으로 해. 눈깔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좋겠다. 그렇잖아. 이거 혹시 그거 있나요? 1피 어드밴티지. 광장 사기면. 유명하거든요. 그래야 종수 씨가 그 멘탈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 해보긴 해. 와! 저런! 근들가 깜짝 놀랐죠. 깜짝 아이야 나온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자 저는 1, 2, 3, 4, 5! 아하! 나도! 나도 한 번! 나도 나지 스트레이트! 레이지 스트레이트! 어, 뺨! 뺨!
와우. 아,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네, 갑니다. 저 이제 달려봐요. 와! 어떤데? 어떤데? 오, 트리플 샷 어떤데? 야츠 갈 거야? 아, 무조건. 야츠 나오면 야츠 갈 거야? 아, 무조건. 야츠 나오면 오로 안 받고? 아, 안 받죠. 아, 뭐 야츠 나오면 먹죠. 이런 나오면 야츠 나오면? 아하! 근데 이거 투 오브 카인드로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 저는 이거 투 오브 카인드. 아 맞다 이거 이거 나. 왜냐? 어차피 1점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쫄색이처럼 안 해. 보너스는 먹는다는 자신감. 여러분 수학 교세요. 네, 확률 다 계산 끝났어요. 4로 갈까? 4로 가자. 5는 또 뽑으면 됩니다. 나도 얕지? 어? 얕지? 얕지! 옷! 병거씨 네? 6 떴을 때 포브 카인드로 먹는 거 있잖아. 아 맞네 맞네 맞지 맞지 맞지. 안돼 안돼 로망 로망 나가라. 너무 그렇게 호들갑 들면 안 나온다. 4는 약간 진중한 친구야. 약간 엄근진한 친구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나와라 나와라. 6분의 1! 오호호! 안 떨었어! 떨었어! 내가 아까 육 먹으라 그랬잖아. 와 축하드려요. 와 육 하나 가져가나요? 와 축하드립니다. 어? 오로 선회? 오로 선회? 이거 오로 선회하는 거 나쁘지 않아 솔직히. 당연하죠. 육을 넣나요 빼나요? 빼야죠. 프라우스 나왔을 때 기대감. 기대감. 이미 저걸 먹었기 때문에 포브카인드를. 어떤데? 어떤데? 올 하우스! 아 뱀! 이거는 프라우스지. 오! 66이면! 아니 강남을 개발을 개 잘해놨네? 강남을? 그럼요! 나란히 먹어놨어요 강남. 아 선택과 집중. 오 뭐야 벌써? 원티? 야 이건 먹어야지. 4-4-5면 굉장한. 어? 아 야찌랑 오니까. 야찌랑 오. 야찌랑 오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도 될까요? 저는 모르겠네요. 운으로 게임하시긴 하는데 뭐 이런 운이라면 저도 할만합니다. 아 어차피 6을 하나 비켜놨기 때문에 5만 3개 이상 되면은 위에는 다른 당상이거든요? 사실 맞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병건씨 오? 아 쇼 아 운이 좀 좋네요. 아, 오늘 운이 너무 좋은데 병건씨? 나와라 나와라 나 나와라 나 안 나와 안 나와 6분의 1 절대 안 나와 나와라 나 퇴 나와라 나 1 아 아 어 아 이게 아, 더 좋았는데 포브 카인드 이게 더 좋았는데. 아, 26점 똑같은데. 아 아깝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짜증나. 어? 진짜 사람 새낀다. 나는 뭘 해야 될까. 5랑 6 다 나왔는데 내 병건 씨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어, 4? 너무 허망하다. 자꾸 강북이 넘치면서 돼서 이 점수도 어, 어디 가는 거 아니거든요. 강북이 개발이 굉장히 잘 돼.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어? 어 그런데? 프라우스로? 약간 지금 정부에서 규제 걸었어요? 여유 있으니까 프라우스로 간다 여기서. 아 프라우스로? 여유 있잖아요. 어 여유 있네요. 여유 있죠. 어차피 여유 있어요. 구니까. 구예요. 방금 없앴던 1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강북 지금 그린벨트 걸렸거든요. 북한산이에요. 나와라. 안 돼 안 돼. 그렇게 무분별한 개발 안 돼. 웃자 웃자. 와 이게 튕겨서. 어 뱀 공수 씨 운이 전략이에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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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이게 저의 선택 보셨죠? 네, 전략. 전략. 3분의 1에 걸어본다. 저는 여기는 6 다섯 장 띄우겠습니다. 진동의 흐름을 느끼고. 진동을 느끼고. 어? 뭐라고? 어? 뭐라고? 아 진동이. 아 진동이. 아 진동이 말 걸어요. 아, 오케이 아. 지금 주민이. 와, 야, 진짜 미쳤다, 이거는, 진짜. 6이 어떻게 안 나오지? 그냥 6만 나오면 초이스로 가든 뭐로 가든 할 텐데, 6이 4. 4로 가? 아, 나 아예 다 빼는 게 답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진짜로. 중수실 위에서 그건 좋은...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 리스크가 크다. 아직은? 빼는 게 나는. 아직은 승부를 걸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냥 초이스로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야추를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수씨. 저는 이번에 2를 버린다는 마인드. 저걸 왜 버릴 거면 늘 왜 넣어요? 버릴 거면 늘 안 넣지 왜 넣어요? 아니죠. 2가 한 개만 더 떠도 2는 약간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인드. 리스크를 줄인다. 아 그럴 거면 4를 넣지. 4가 있는데 왜 굳이. 아니 4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요. 4는 안 나왔을 때 리스크. 아니 새끼야 내가 한다잖아 그렇게. 승리를 위해 야추를 뺀다. 아, 야추. 운이 없지만 실력으로 이겨보겠습니다. 이번 판이 끝났을 때 과연 웃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씨 뭐 슬슬 이제 너도 안 될 때가 나왔어. 짜증나 진짜. 2라도 넣을까? 싫어. 다섯 걸 넣어. 아, 이 돌이고 갈 거면 안 해? 곤란하죠 곤란하죠. 그럼 뭘 넣죠? 2를 넣지 그랬어. 병근 씨도 떼나요? 2 넣어야겠다. 아, 아니 왜 2를 있는 거로 다 들고 가지. 두 번째랑 또 다르죠. 네, 두 번째에서는 또 볼 수 있어. 아, 근데 이럴 거면 2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빼는 게 낫지. 나라면 2 넣었다. 살을 다 박는 게 나아. 어, 아니 뭐야. 아 씨 짜증나. 예? 왜요? 왜 짜증나요? 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 눈이 왜 이렇게 돼? 아니 2는 진짜 저기 한두 개만 나오는데 2에다가 뭐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저는 6 받고 갑니다. 아 갑자기 또 제사를 지냅니다. 정수 씨 갑자기 춤을 추는 가시덤 불구릉에서 콘서트가 열립니다. 가시덤 불구릉에서 가자. 어? 아 구릉 콘서트 끝. 자, 여기서 끝나나요? 이거는 초이스를 빼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가야죠. 6이 핵심이기 때문에 6을 기회를 더 잡아야 돼. 아니 강북 개발에 병건 씨가 강북이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이기려면 강북 개발해야죠. 자 이건 초이스 먹어야죠. 야찌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강북 개발밖에 아, 안 남았던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강북 개발 그대로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 사가 두 개 나오면 끝나는 사람. 나는 사만 나오면 된다. 사가 하나 나왔다. 나는 사가 두 개만 나오면 된다. 안 나와라. 렛츠고. 나왔네요. 나와버렸네요. 이상하다. 야찌가 나오면 난 뭘 해야 될까? 야찌가 나오면 뭘 골라야 될까? 야찌. 아니 진짜 운바이. 네? 뭐가요? 아 뭐야 다섯 개 안 나왔잖아요. 아니 사... 아, 진짜 다섯 개 나왔으면 야찐데. 와 개사기야. 아니 운이 안 좋은데 어떡해. 이번 판은 내가 운이 없었다. 하지만 뭐 한 판 정도. 3판 2선승이니까. 원래 첫 판 연습 게임 국룰이에요. 전 세계 만국 공통이에요. 뭐라고? 만국 공통. 첫 판은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영어로는 프랙티스. You know? 강북 개발 성공 못한 루저의 말은 안 들리는데. 1, 2, 2? 아 2사 저런 이나야지. 5를 어중간하게 빼면 높은 수 모을 때 애매해. 근데 이번에는 강북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네요. 아 그럼요. 야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죠. 헤이 너만 보면 해주고 그 얘기가 참 많죠. 왜 긴장돼? 그러니까 제가 긴장됐죠? 항상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종호 씨가 운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세 개를 바꿔 들어가는 게 이제 아닌 거예요. 바꿔줄까? 아니 가도 되는데 네, 가도 되는데 여기서 초반에 2에다가 세 개를 간다는 거 좀 별론가? 이거는 하지 말까? 제가 2에서 안 나오면 조지는 와우 어째 와우 야츠 와 널 보면 채채 와 올 것 같이. 이번에는 강북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6분의 1이니까 한번 춤을 한번 귀도 안 받을 거야? 이번에는 쿨하게 기운 받아야죠. 응? 오오 아 또 얘기 아 뭐라 소통 어 소통 방송 아, 병건 씨 들려요? 아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 네. 아 난 들리는데 왜요? 지금? 한참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번에는 강북으로. 아니 2는 4개 박아봤자예요 진짜. 아니 나 저거 아니라고 봐. 저는 무조건 맞다. 초반은 무조건 높은 숫자 한 번이라도 더 시도하는 게 맞아요 정수씨. 그러세요? 그냥 환상의 야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러세요? 낭만이 없구만. 나중에 결국 가다 보면 후회하실 때가 올 거예요. 1, 갈까 2, 3? 말까? 갈까? 1, 3, 5? 아 잘 나왔다. 와 아쉽다. 오케이. 차라리 이걸로? 어 초이스 나쁘지 않지? 아 나쁘잖아. 네? 나쁜 선택이었네요. 이번에는 강북에 좀 투자를 덜 하시네요. 강북은 3개씩만 나오면 되는데. 스몰 스트레이트 나왔을 때 첫 회에 나왔을 때 먹고 레이지 스트레이트 노려준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5가 나온다면 오케이 너무 좋고 안 나온다면 스몰 스트레이트. 저는 이게 거기서 잘못됐던 거야.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봐요. 와! 아 딴 데! 아 딴 데! 두 번에 기회가 있거든! 어 나는 6을 아, 그럼 여기 할까? 어? 어? 어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죠? 어 나쁘지 않은데요? 예 누르세요. 아 잘못 아니 아니 누르세요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어. 왜왜왜 아 잠깐만 여기 손가락질 하려고 한 건데 움츠리 못해서 예 강남 강북의 균형적인 발전 라지 스트레이트로 시작했어요. 에헤 아 스타트가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아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짜증난다고.
너 강북에 투자하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무조건 강북 위주로 개발해야 돼요. 왜요? 강북 뭐 가다가 아래는 강북 가다가 나오는 거예요. 가는 길이야 강남은. 오! 아 짜증나! 어떻게 할까요? 귀신같이 오 두 개만 떠주면? 그건 너무 욕심이 크다. 뭐야? 아 짜증나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운빠르 게임 진짜 말도 안 되네. 어 누를까요? 아니 그러니까 고민 중이야. 아 고민 중이야? 아니 오 하나에서 오 666이 되는 건 이건 아 근데 이게 맞나? 나 오 나왔을 때 하는 게 낫잖아. 틀렸어. 아 그래도 라지 스트레스 성공해서 제가 2점 뒤쳐졌잖아요. 뭔 소리예요? 50대 38인데 숫자도 못 읽나 봐. 아니 종수 씨는 아직 안 박았잖아요. 오케이. 아니, 좋을 거야. 아니 종수 씨 삐진 거 삐진 거. 안 삐졌는데? 아 삐진 거 삐진 거. 지가 누가 봐도 12점 앞서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 그렇지! 일단은 3개 벗고 자 여기도 들어갑니다. 아 너무 유치해요. 아 어, 얍삽이 얍삽이 아 늦췄어?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맞춰서 해봐 지금! 어 됐다! 아 여기까지 얍삽이 얍삽이 어? 아니 잠깐 뽀뽀까인? 뽀뽀까인? 전에 너무 강남에 올인했더니 아 왜 뽀뽀까이네요. 저게 만약에 5였다? 그럼 666 5였으면 내가 먹었는데 늦었죠. 우와 뭐야 종수씨. 네. 종수씨가 만약에 진다면 페이는 이에다가 리소스를 투자한 종수씨의 뭐 해보세요. 병건씨가 진다면 그냥 개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죠? 마지막 기회가 왜 있겠어요? 지금까지 운이 너무 좋았어. 이런 상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는 있죠. 이런 상 나오면 인정해 드릴게. 내가 나오면 이거 인정할게. 저랑 전국 인정협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 버렸네 지금? 어? 2, 3, 5, 5? 5 두 개만? 6도? 플러스? 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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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일 수도 있으니까 싫어. 야 그러지라. 아 6도 한번 넣어봐요. 난 5가 좋으니까. 6도 한번 넣어봐. 안 할 것. 6 넣는 것도 한번 좋아해보세요. 지금? 6 넣는 것도 한번 좋아해보세요. 아. 어. 6 다시 또 왔다. 6 내보내니까. 조용히 내보냈어야 되는데 말하고 내보냈어. 잠시만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만지장 만지장. 오케이. 왔다 왔다 이거 왔다. 그렇지. 미쳤는데? 6살 14. 안정권인데? 안정권이죠. 안정권인데? 안정권이에요. 뭔지. 오! 왔다. 이야 이걸 5를 두 개 먹는다고? 야출안 누리고? 와 진짜 때라 때. 와 진짜 남자다. 때라 때! 와 이거를 야출안 누린다고? 와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뭐 어디 뭐 되겠어? 그래도 될 거야. 와우 넌 두대. 오는 나올 때 가야 돼. I don't think though. 나라면 무조건 3이죠. 아, 근데 이게 움직임을 들으라는 게 맞네. 움직임을 아, 들으라는 게 들려요. 간다. 여기서 이론상 야치까지 넣을 수 있어. 잘 봐라. 여기서 3 두 개 나온다. 아까 버린 3들이 원한 품고 다시 들어온다. 꼬록꼬록 꼬록꼬록 이러는데? 응 꼬록꼬록 들린다니까? 꼬록 3 꼬록꼬록 3 봐봐 내가 그랬잖아.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 했냐. 피곤한 게 뭐냐면요 5를 3개를 박으면요 나머지에서 못 박은 만큼 빼줘야 되거든요. 계산 좀 도와드려요? 4개 더 박아야 되는데 4를 4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4를 무조건 시도하는 게 맞아요. 2를 했다가 안 되면 진짜 뒤가 없습니다. 진짜 굉장히 4를 무조건 박아줘야 돼. 소시민적인 마인드네요. 아. 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와 이러니까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난 진짜 이랬어. 근데 이게 맞아. 2 했다가 진짜 안 되면 조심입니다. 누가... 이 한 번의 기회조차도 4 강력 예, 개발했어야죠. 예. 하. 야추 떼나? 와 야추를 뗀다 진짜 남자도 아니다. 뗍니다 야추 뗍니다. 아 근데 이게 맞아 이런 변수도 없냐? 아, 이게 맞아. 오케이 2로 했다가 이제 조심. 그렇게 자기 위안 하세요. 이게 맞다. 나는 그럼 안전하게 강북 개발하고 들어갈게. 아 근데 병건씨가 야추를 선 뗐기 때문에 저도 뗄게요. 굳이 왜 떼지? 굳이 왜 떼냐고. 1 떼면 되는데 왜 아니에요. 왜 1을 떼면 되는데 왜 굳이 야추를 떼요? 내 맘이죠. 이러면 저한테 좋죠? 4만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다 몰아놨어. 에이. 4만 많이 나오면 다 되게끔 맞아요. 내가 다 몰아놨단 말이죠. 근데 미친놈아 단 한 장도 안 나는 3 나왔다. 3 그래 3 다섯 개. 아! 저런 애초에 그런 3을 다섯 개 띄운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남자가. 나는 널 위해 야추도 같이 떼줬는데. 종수씨 4 4개 나오면 됩니다. 4 4개 나오고 네. 그리고
계속 얘기하세요. 듣고 있어. 라지 스트레이트 띄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프라우스가 떴기 때문에 할 만합니다. 4, 4개 띄우면 이겨 내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이겨. 그럼 네가 이겨? 4, 4개 띄우면 내가 이긴다고. 내가 이긴다. 화이팅! 일단 두 장.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이 친구야.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굿 판단, 그레이트 판단. 아, 없다고 지루해 수렴한다. 나! 하나! 와! 이게 맞아. 왜? 따라가기 때문에. 강남을 아까부터 계속 등한시하네요? 이게 다른 거긴 한데. 애초에 똑같이 가면 못 이겨.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4를 4개 띄우면서 줄도 맞춰야 돼. 맞아. 줄이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안 돼. 줄 해결이 안 된다. 하, 3개밖에 안 뜨네. 뜨고 플러스 안 뜨면 돼. 뜨고 플러스 안 뜨면 돼. 나 4개 뜨고 플러스 안 뜨면 돼. 으쨔! 으쨔! 어? 1세! 미쳤다. 나라면 야추 돌린다. 아, 뗐구나. 아, 씨. 오케이. 이번 편 졌어. 1대1? 1대1. 삐졌어요? 네? 삐졌어요? 아유, 삐져요. 게임을. 오케이, 게임을 오케이. 왜 삐져요? 오케이. 오케이. 1대1, 1대1. 이제 원점. 네. 이제 원점. 이제 6분의 1이에요. 이제 전에 건 사라졌어요. 종수씨. 이제 사라졌습니다. 나 이제 화면 안 보고, 소리만 듣고. 제가 알려줄게요. 보지 마봐요. 내가 알려줄게요. 떴는지 안 떴는지. 오케이, 지금. 떴어요. 떴어? 어, 고마워. 아, 나 전에 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얘는 안 믿더라고. 소리만 듣고, 안 보고. 그 어렵다는, 어떻게 보면 4 오브 카인드보다 어렵다는 레이지 스트레이트 뛰었다. 야, 씨. 뭐해, 넌. 아. 사랑으로 대해줘야죠. 어? 어? 지금? 오케이. 아니, 말이 돼, 이게! 교감, 교감. 아니, 말이 되냐고! 아, 저희 대화하는데? 아니, 바이올린이 되는데 이게 되냐고! 미치광이가 다 있어서. 아니, 야추 바이올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야,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남탓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아. 오이! 핫! 자. 입질이 와야 돼. 으쨔쨔! 아! 아, 아깝다. 육세장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렛츠고! 아, 오가 두 개가 나왔네. 두 장? 5? 아니, 이거 계속 소통하더니 계속 소통 방송하네요? 좀만 기다려. 예. 지금이다! 아, 웃어! 웃어 제껴가지고. 아. 아니. 그만! 저. 아, 저 매너 없네? 고소관에서 약간 떠든 스타일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다. 맞다, 이거 맞다. 아, 좀 아쉽네요. 초이스? 3? 고민입니다. 3 하나 먹을게요. 아, 오케이. 그래, 3이 맞아요. 아, 1로 빼도 되는데, 에이. 확실하게 두 장만 먹어도 6을 4장 먹어놨기 때문에. 3이 맞아요. 네, 3 나쁘지 않은 것 같아. 3개씩만 나오면 돼요. 3개씩만. 아, 이거 스몰 스트레이트를 노리는 건 굉장히 소심한 짓이거든요. 라스가 있는데 2, 3, 4를 먹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냥 스스 가세요. 저는 4를 먹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스스 가세요. 스스 갈까요? 예. 스스 갈까요? 스스가 맞죠. 싫어요. 아, 스스 한대요? 아니, 이제 뭐 올해 교감했으니까 좀 쉬고. 스스 안 해요? 안 해. 아, 어머, 스스는 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스스는 어떻게 보면 보험 같은 거. 아, 또 가르치네. 아, 아시겠어요? 스스는 어차피 내 스스는 노려서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예, 예. 예, 알겠어요. 스스는 하다 보면 한 번씩은 나오게 돼요. 보험 같은 거예요. 스스 안 돼요? 아, 굉장히 스스하죠. 아, 잘 났다. 잠깐만. 육두개? 공격적이에요? 프라우스 아니면 포우칸인데? 육 빠졌는데? 네, 포우칸이 아니면? 공격적이에요? 어? 야, 프라우스다. 맞다. 큰 거 같다. 이게 실력입니다. 나는 근데 육두장만 가져갔을 것 같은데? 종수씨, 20이 나쁘지 않아요. 20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1,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1, 2가. 이렇게? 왜요? 아, 야추, 아까 두 개 나올 때는 야추 도전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저 두 개 나올 때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분명히, 분명히 야추 노린다고. 일도 비어있고, 일 하시면 되잖아요. 일 야추 노려보세요. 4 오브 카인드?
정건 씨 엉덩이를 팍팍팍흐흐 거의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우리 오랜만에 엉덩이 맞은 지? 라스는 치워야 되는데 언젠가 한번 얻어걸려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써야 지금 좀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여기서 한번 써야 돼요. 저는 이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판단이 좋다고 항상 지인사 재천명.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어. 큐! 계획을 하는 건 사람이지만 그 일을 성사시키는 건 하늘입니다. 이거 빼. 어떤 거를 빼면 실망할 텐데요. 1, 6, 6이죠. 자, 아! 계획은 좋았으나 시도는 좋았으나 조져버렸다. 이거 안 뜨면 지는 거 아시죠? 근데 뜨면은 한트 있죠? 혹시 병건 씨 이거 약속해 주실래요? 제가 야추 띄우면 두 대 맞을래요? 그럼 야추 못 띄우면 방법 있어야죠. 그럼 하지 마요. 아 그럼 하지 마. 아 야추 뜨면 안 맞는 거 어때요? 아니 하지 안 싫어요. 야추 안 뜨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싫은데. 어, 야추 안 뜨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닌데. 그럼 뭐가 달라? 나 사 네 개 띄우면은 나도 때리는 거 맞네. 안 뜨잖아요, 그 뭐. 아. 나와라. 나와. 아이고. 마블 거기서 쌓. 여기서 라지 스테이트 띄우면 안 때릴게요. 어차피 제가 승부는 이겼지만 띄우면 제가 안 때릴게요. 띄우면 오히려 내가 때리는 거 어때요? 띄우면 양심이 없구만. 왜요? 양심이 아니, 왜? 아, 그러면 거의 뜰 일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거의 뜰 일 없어. 없었던 저 그냥 들어봐. 때리겠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일 하고 있어. 알았어요. 아니 저 없어 취소. 알았어요. 저 때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때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띄울게요. 예예. 예. 띄웁니다. 네. 저 그냥 때릴 거예요. 예. 나는 기회를 줬다. 띄우면 안 때린다고 했죠? 아니 취소. 퇴. 나는 나는 기회를 줬습니다, 병건 씨. 근데 그거를 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때린다고? 사이좋게 야추 대결이 끝났습니다. 나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병건 씨가 끝났습니다. 병건 씨가 뭐라고? 아, 야, 여기서 라지 스트레이트를 뛰어내요. 그것도 나는, 한 번의 기회를 나는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발로 욕심 이 녀석 이 녀석. 사실 이 정도로 바로 취소할 거면은 애초에 때릴 생각 아니에요? 이 정도로 바로 접수하는 거면은 애초에 그래요. 때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병건 씨를 기회를 주려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기회가 너무 너무 양심이 아니, 없잖아. 아니 기회가 약간 이거잖아. 이렇게 바로 가져가잖아. 넓은 마음으로 드렸는데 내가 때릴게. 이게 아니, 무슨 욕심?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걸 냉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맞으면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저는 분명히 기회를 드렸고. 아, 정수 씨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 오랜만이다. 아니 정수 씨 잠깐만요. 자 한 말씀. 네 말씀하세요. 안 때리는 방법도 있어요. 안 때리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네.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간 거지. 권한을 가져왔어. 꼭 그 권한을 행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둘이서 게임을 했으면 그런데 예.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세요. 저런. 이걸 어기면 저희는 신뢰를 잃습니다. 아, 저런. 엉덩이 한 대와 신뢰를 바꾸시겠습니까? 네. 채팅창에서 때리지 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제가 안 드릴게요. 기회.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고 내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 자 보세요. 자 설득해 보세요. 병건 씨가 그 가스라이팅 능력으로 이기면 때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겼는데 무조건 때려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벌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행동을 강제하는 어떠한 벌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이기고 나서 때리고 싶을 수도 있고 안 때리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때려야 된다? 이기고 벌칙이 있다? 말이 됩니까? 페라페. 어때 이거 어때? 에? 저는 설득당했어요. 아니 포켓몬스터를 보고 싶나요? 자꾸 페라페라는 포켓몬이 있나요? 포켓몬이 있어요. 페라페라는 포켓몬을 자꾸 찾아. 포켓몬을 보고 싶다는 얘기가. 아. 네. 이러면 또 해야죠. 포켓몬을. 해야죠. 아 그러면 포켓몬을 페라페. 어, 유리도 있어. 유리. 갑니다. 유리. 예, 유리 있어. 조수씨 생각해봐 네. 생각해봐. 우리 좋았잖아. 아 좋았지 우리 좋았잖아. 너무 좋았지.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 네. 예? 진짜 시간 안 깨. 여리 한 번 맞히자. 아 5 4 3 잠깐만요 2 아! 아 잘못 말했어. 너무 했어. 아 나도 근데 잘못 말했어. 나 무효라고 다시 하자. 아 미끄러졌어. 아 여기 왜 미끄러졌어. 괜찮아? 죽지 마, 병건아! 아.
좀 덜 아팠죠? 아니 아니 너무 아팠어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운동을 좀 안 했더니 살살. 아 너무 아팠어요. 이런 비극 다시 만들지 말죠. 아까 제가 기회를 드렸잖아요. 거기서 훈련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회를 줬다는 내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때려? 뭔 기회예요? 그게 무슨 기회. 양심 터진 소리입니까? 나 진짜 기회니까. 거기서 병건 씨의 어떤 바닥을 봤어요. 누가, 내가 때리기? 누가 나는? 누가 봐도 방송 멘트잖아. 저도 방송용 때렸잖아. 아 근데 그걸 억울해하지 맙시다. 솔직히 어처구니 없어하지 맙시다. 멜름 네. 가져갈 때 가져가더라도 그건 아닙니다.